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네 번에 대해서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이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뭐죠? 언론에서 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뭐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장관님께서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을 되게 좋게 평가했었는데 제가 정성호 의원이 하신 말씀,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 또 라디오네요. 라디오가 하신 말씀을 제가 듣진 못했는데요. 제가 증거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약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되는 것, 뭐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팩트 아닙니까?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 스토킹 방지법에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관해서 법무부가 준비했던 부분이 소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실제로 적용을 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돌려차기법도 어제는 데려왔는데 다음에 또 공개하겠군요. 신상공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피해, 뭐 그분이 실제로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하고 또 반대로 피해자 그리고 일반 예방적 효과 이런 양면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신상공개 방식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그냥 여론에 따라왔잖아요. 그냥 필요한 경우에 어떤 그 이 여론을 보고 그냥 공개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특별법으로 모아서 정확한 기준을 갖추어서 법제화 하자는 게 저희의 법안이고요. 그 좋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도양단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없었던 것인데 기준을 정확히 하자라는 취지고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담아 우려들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으로 다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